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으면 좋냐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먹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들 이거를 잘 안 드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왜 안 드시냐 여쭤보면은, 아, 먹기 불편해서 그렇다. 자, 그런데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참 좋은데 그 먹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은 게 과연 뭘까? 자, 그건 바로 해산물, 그 중에서도 생선입니다. 아니, 웬 생선? 자,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한 주에 두 번 정도는 생선 섭취를 권유합니다. 왜 그러냐? 생선이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데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체중 감소에 좋기 때문이죠. 자, 여기 영양 성분을 해놓은 표를 같이 한번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이 육고기 있죠. 자, 이거랑 가장 보편적인 생선인 고등어구이를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걔네랑 비교해봐도 생선이 단백질은 굉장히 많은데 지방하고 칼로리가 적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에 유리한 거죠. 자, 근데 여기 같이 또 보시면 닭가슴살이 물론 굉장히 좋긴 해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양 불균형이 일단 올 수도 있고요. 그 애초에 질려서 못 먹죠. 여러분, 그 왜 닭가슴살 계속 오래 먹다 보면 그 닭똥내 느껴지는 그 감각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먹은 건 별로고, 이렇게 생선처럼 좋은 선택지를 여러 개 더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표 보니까 닭가슴살에 비해서는 생선이 지방이 좀 더 많은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육고기랑 생선의 지방은 지방의 종류 자체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미국 심장학회, 아까 말씀드린 AHA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육류의 많은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육고기에 들어간 포화 지방 섭취를 좀 줄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생선의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막지 않고요, 필수 지방산이라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따라서 섭취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티스버그 대학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지방 저장과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생선이 좋은 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선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자,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처럼 수은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종류는 좀 피하고요. 뭐 꽁치, 갈치, 고등어처럼 뭐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B12 뭐 이런 애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애들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깊은 바다에 살면서 먹이사슬 좀 위쪽에 있는 애들은 그 수은이 훨씬 많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런데 바다의 좀 표면에 가까운 애들은 이게 보호색 때문에 등이 푸르게 되거든요. 이 등 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은이 좀 덜 쌓아져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게, 자, 통조림 참치 그거 많이 먹는데 그거 다랑어류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되나? 자, 그런데 통조림 참치에 쓰는 애들은요, 이 수면에 가까이 사는 2에서 4년 생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제가 생선을 드시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기 힘들다, 불편하다, 막 나 시간이 너무 없다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먹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개해드리면 그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비비고 고등어 자체 영양 성분을 같이 좀 확인해 보실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단백질이 이 전체 60g 중에 무려 11g입니다. 아, 단백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한국영양학회에 의한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이 45에서 55g 사이죠. 자, 그런데 그거에 거의 뭐 20에서 25%,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이 이거 하나로 그냥 차버렸어요. 만약에 밥 한 공기랑 같이 먹는다 치면 고등어 170칼로리, 밥 한 공기 300칼로리 해서 총 470칼로리에 단백질은 17g이니까 단백질 1일 권장량의 35에서 40%는 채우면서 칼로리는 또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 몇 개만 더 먹는다면 정말 뭐 거의 완벽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랑 성분을 좀 같이 좀 보실게요. 보시면 역시 그냥 뭐 생선을 구운 거라 뭐 별 게 없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 자일로스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자일로스 생각난 거 없으세요? 자, 자일리톨 아시죠? 그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매우 흔하게 쓰는 감미료고요. 사람 몸에서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살이 그냥 안 찐다고 보시면 되는 감미료입니다. 이거 뭐 인공적인 거 아니고 그냥 뭐 나무에서 추출한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음식 먹다가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음식 안에 들어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게 편한 게 뭐냐면은 이거 이미 손질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뭐 그냥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살짝 벗겨서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에어프라이어로 데우거나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거 데우기만 하면은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이미 구워져 나온 생선 구이고요. 그걸 그냥 데워서 먹는다고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제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했거든요. 야, 뭐 안에 엄청 그냥 기름이 그냥 잘잘잘 흐르는 느낌이고요. 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 딱 뜯으면 비린내가 좀 확 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비린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원래는 이런 제품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 문제가 뭐였냐면은 비린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비린내가 거의 안 납니다. 비린내 안 나고 원래는 생선 한번 구운 거를 다시 재가열하면은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참 신기한데 그 적혀 있기로는 사과 추출물로 뭐 잡내를 좀 제거했다고 하던데 아 정말 기술이 여기까지 좀 발달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역시 생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좀 먹어볼 건데요. 자, 삼치부터 한번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삼치가 기름기가 거의 없는 아주 담백한 맛. 먹었을 때 또 먹으면 비린내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안 나요. 안 나고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엄청 잘 구우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뭐 저처럼 요리 실력이 그냥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구운 거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는 좀 맛있다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고등어를 좀 먹을 텐데 사실 고등어는 좀 기름이 좀 더 있어서 이거야말로 비린내가 나면 더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빼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선 드셔보시다 보면은 여기 좀 검은색 부분 있죠? 원래는 이 검은색 부분에서 좀 더 비린내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일부러 검은색 부분 같이 계속 다 먹어봤는데 지금 비린내가 저는 일단은 별로 거의 안 느껴져요. 거의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고 거의 없다 정도? 그 이게 지금 맛있는 게 저는 지금 이걸 냉장 제품을 일단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또 냉동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냉장 제품은 냉장으로 30일 정도 보관은 됩니다. 자, 그래서 냉장이라 더 맛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편의점에는 제가 일단은 많이 못 봤어요. 편의점에서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조금만 큰 그 중형 마트 정도만 가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 대형 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가시면 거의 100%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대형 마트 한 번도 번씩 가실 때 몇 개씩만 그냥 가져오셔서 가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품이 고등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삼치, 가자미, 뭐 이면수까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자미 일단 먹어봤는데 완전 제 취향은 조금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고등어하고 삼치는 저는 좀 많이 괜찮더라.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자미는 원래 좋아하는데 그 가자미가 비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가자미 본래 맛있는 맛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 살짝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고등어하고 삼치는 맛을 좀 많이 잘 살렸다.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비만이 전 세계적인 질병의 원인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식품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지방하고 탄산을 쏙쏙 뽑아가지고 맛있는 막 엄청 집어넣고 막 과자, 막 아이스크림, 막 소세지 막 이런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식품 기술이 더 발달을 해버리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건강에 좋고 가공이 많이 안 됐는데 보존도 오래되고 맛도 있는 애들까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우연히 마트에서 지나가다가 본지는 좀 되긴 됐는데 자, 그런데 마트에서 딱 보고 나서 먹어보니까 이거 먹기도 너무 편한데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도 괜찮아. 그래서 너무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져와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자, 절대로 광고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광고를 주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